지금 이 제육 몇 번째 볶으시는 거예요? 세 번째요. 근데 오픈하자마자 이렇게 손님이 바로 꽉 차는 거예요? 11시 반인데. 아, 네, 보통은 이래. 원래는 막 4시까지 일을 했어요. 새벽 4시까지? 네, 그리고 6시에 막 출근하고 막 그리고 맨날 울고 막 이랬어요. 이때로 치자고. 새벽 근데 4시에 퇴근을 해서 6시 출근이 가능한가요? 아, 근데 그렇게 안 하면은 그때는 맞출 수가 없었어요. 생각한 대로 잘 안 돼서 처음에는. 막 둘이 모텔 가서 자고 막 내일 오는 게 무서워, 아침 오는 게 무서워 막 이러고 막 모텔에서 주무시면서? 사장님과 제 딸이에요. 아, 선생님 결혼하셨어요? 네, 했었어요. 사랑이 안녕, 이따 이모랑 엄마랑 전화할게. 사랑해. 사랑이 좀 영상통화하고 나면 기분이 어떤가요?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것 때문에? 애기가 지금 내가 보고 싶은데 날 보지 못하는 게 내 일 때문이잖아요. 이해해주고 기다려주는 거잖아요. 그 기다림에 내가 헛되지 않게 기다림이 열심히 하는 걸로 열심히 해서 너가 살려야 돼.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오, 두 분 같이 사시네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좀 읽어준다고 온 거예요. 동생이세요. 아, 친동생분. 아, 안녕하세요. 되게 아침 일찍 준비하시네요. 네, 빨리빨리 해서. 빨리 씻어요. 이런 분이 안 나오지? 간단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23살 박준영이라고 합니다. 민수가 한 번에 같이 해야 돼요. 지금 신림에서 백반집 운영하신다고 들었어요.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이제 6개월 조금 넘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매출이 한 2천만 원 넘게 나온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처음에는 막 하루에 막 30만 원도 못 팔고 눈 갖고 막 이랬어요. 오후 할 수 있는데. 매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출 계속 오르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네. 어느 순간 그냥 팡 네. 치고 올라오더라고요. 지금 이 집 근처에 있는 건가요? 바로 집 앞이 걸어서 1분 간대. 아, 지금 아침 7시인데 이렇게 일찍 준비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가면은 네. 할 게 진짜 되게 많아요. 오전에 막 한 60인분, 70인분을 일단은 만들어놔야 돼서 동생이랑 둘이 가서 재료들부터 다 하나하나 도장을 깨야 돼. 메뉴가 한 6가지, 7가지 이렇게 되니까 빨리빨리 해놔야. 아까 옆에 계신 분이 동생분인데 같이 도와주시는 분인 거예요? 네, 같이. 동생이 먼저 하자고 했었어요. 지금 되게 후회 중이에요, 동생이 그 말 한 거에. 엄청 후회 중이에요. 너무 힘들어서? 네,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꼬리야. 어제 뭐 드시고 주무셨어요? 호텔 도장판 먹었습니다. 떨려. 동생분은 백반집 한 거 후회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사장님은? 저도 후회해요. 너무 힘들어서. 처음에 소소하게 하자. 우리 하루에 뭐 한 뭐 많이 팔아와야 뭐 한 60인분 이 정도만 팔고 우리 후리 어떻게 해보자. 그래서 나를 요리하고 쟤는 홀 보고. 근데 이게 이제 감각이 안 돼요. 엄청 커요. 두 분이서 매출이 2천 넘게 나오시는 거예요? 아니요. 홀 직원 하나 있고 6월에 이제 같이 일하시는 여사님. 총 4분이서 같이 일하시는 거예요? 네, 원래 한 명 더 있었어요. 나이가 33이라고 하셨는데 원래는 그러면 어떤 일 하셨었어요? 원래는 일반 회사도 다니고 알바 같은 거 계속 엄청 많이 하고 그러다가 사랑이 낳고 사랑이를 낳는다는 게 그 가게 이름이 사랑이 백반이거든요. 사랑이가 제 딸이에요. 아, 선생님 결혼하셨어요? 네, 했었어요. 따님이 있으신 거예요? 네네, 따님은 딸은 있어요. 따님이 몇 살인가요? 5살이고 이제 6살 돼요. 따님은 같이 안 사시는 거예요? 네네, 돈 많이 벌어서. 네네. 따님은 어디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부천에 있어요. 애기 아빠랑 같이. 아, 부천에. 어떻게 하다가 장사 이제 선택을 하신 거예요? 장사요? 동생이 먼저 우리 월급 이거 받아서 뭐 먹고 사냐. 젊으니까 한번 해보자. 아니면 많은 거고. 이러면서 했었거든요. 근데 처음 백반집 한다고 했을 때 막 주위에서 엄청 하지 말라고 막 이랬어요. 막 어른들이. 두 분 다 회사를 다니셨던 거네요? 네. 동생은 병원에 계속 다녔고 네. 저는 여기 알바 같은 거 하다 지금 돈 모았고. 아침에 근데 너무 일찍 나가시는 거 아니에요? 예전에는 진짜 잠을 2시간 이렇게 해서 잠잤는데 지금은 조금 한 8시 반쯤에 나가도 11시 반까지는 어떻게 되긴 하더라고요. 옛날에 왜 2시간밖에 못 주무셨어요? 옛날에는 이 일이 처음이어서 일머리도 없고
없고 살 줄 아는 것도 많이 없고 막 이랬거든요. 이제는 조금 해봤다고. 원래는 막 4시까지 일을 했어요. 새벽 4시까지? 네, 그리고 6시에 막 출근하고 막 그리고 맨날 울고 막 이랬어요. 이대로 치자고. 새벽 근데 4시에 퇴근을 해서 6시 출근이 가능한가요? 아, 근데 그렇게 안 하면은 그때는 맞출 수가 없었어요. 생각한 대로 잘 안 돼서 처음에는. 막 둘이 모텔 가서 자고 막 내일 오는 게 무서워, 아침 오는 게 무서워 막 이러고 막 모텔에서 주무시면서? 네. 집이 이렇게 가깝잖아요. 근데 왜 모텔에서 주무셨는지. 동생이 저희 집을 별로 안 좋아해요. 더럽다고. 우리 지금 다 치워놓은 거예요. 원래 여기가 주거 목적보다는 창고 겸으로 언니가 그냥 잠만 자려고 했어서 이런 포장 용기들이나 상자들이 엄청 많이 쌓여가면서 이제 좀 잠잘 틈도 없고. 아, 이 원룸에? 네네네.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상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자고 이러면 목이 너무 아픈 거예요. 아. 먼지들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새벽 4시에 끝나는 날은 2시간이라도 조금 편하게 침대에서 잘 자다 해가지고 저 모텔 막 가서 한 두세 시간 자고 나오고 그냥 좀 잘 좀 씻고 그래도 네. 한 3시간이라도 잘 자자 했던 것 같아요. 동생분은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 31이에요. 지금 언니 그럼 깨우러 오신 거예요? 아니면 같이 주무신 거예요? 아니 같이나 잘 안 자고 징그러워서. 여자끼리 절대 안 자요. 더러워서. 살갗도 같지 않아요. 손도 안 잡아요. 오늘 언니가 너무 떨리다 그래가지고 아... 한 번만 같이 있어달라고. 많이 피곤하잖아요. 이렇게 아침에 나갈 때마다 좀 어떤 생각 드나요? 그지 같아요. 무엇을 위해 이렇게까지 하나. 매출이 지금 정확하게는 얼마 정도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한 달에 2천 이상은 나오고요. 저희가 주말엔 다 일을 안 해요. 토요일, 일, 둘 다. 일주일에 5일 일해요. 딱 5일 6시간. 주 5일 근무제 하시는 거예요? 네네. 원래는 토요일에도 문을 열었는데 네. 저도 그렇고 저희 직원들 죽더라고요. 지금 그러면 한 달에 마진은 어느 정도 남는 거예요? 손님들 막 아, 돈 많이 벌겠네 막 이러는데 네. 그렇게 많이 남진 않고 금액으로 따지면 그래도 500 정도는 남지 않나. 회사 다니는 것보다 낫네요. 하, 요즘 채소값이 완전 미쳐가지고. 근데 장사를 한 번도 안 해보셨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좀 자리 잡을 수 있게 됐어요? 정말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엄청 열심히 했어요. 진짜 맨날 울고 막 중간에 막 네. 문 닫았을 때 막 손님들이 욕도 엄청 하고 막 그러고 갔어요. 왜요? 음식점이 뭐 1시에 문을 닫냐, 뭐 재료가 없냐 막. 아, 왜 닫았었어요? 열심히 밥을 했는데 네. 제가 요리를 배운 적은 없어요. 근데 그냥 열심히 했는데 처음에는 처음이니까 내 마음에 드는 성과물이 진짜 1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 도저히 돈을 받고 내가 팔 수 있는 음식이 아니다 이러면은 그냥 닫아버렸어요. 다 버렸어요. 그래서 버린 쌀이 정말 진짜 한 100kg가 뭐야 한 진짜 200-300kg는 될 거고 버린 고기도 엄청 많고 막 홀에 계신 손님한테 돈 안 받고 그냥 드리기도 하고 드시고 가시라고 나는 이거를 돈 받고 팔 수 없다고 그런 적도 있고 원래 성격이 그런 것 같아요. 내 마음에 안 들면은 지금도 네. 아마 그럴 건데 요즘에는 거의 다 맛있어졌어요? 맛있어요. 하다 보면 또 느니까 저건 뭐예요? 롤러스케이트. 언니가 타겠다고 작년에 샀는데 네. 밖에는 한 번도 못 타보고 집 안에서 혼자 타다가 네. 넘어져가지고 다리를 좀 다친 적이 있어서 지금 전시용으로 못 타죠 이제. 쭉 부러지면 안 돼. 언니가 다 지금 문 닫아야 되거든요. 아 이제 몸이 아프면 안 되네요. 아 아프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준비 엄청 금방 하시네요. 지금 다 하신 거예요? 네. 근데 정말 신기한 게 자영업을 한 번도 안 배워보고 바로 이렇게 했다라는 게 되게 신기하네요. 진짜 저도 신기해요. 모두 네. 다 신기해요. 본인이 그냥 집밥하던 실력으로 이렇게 백반집을 차릴 수도 있네요. 네. 근데 저 집밥을 좀 버라이어티하게 했었어요. 예를 들면은 메뉴가 맨날 바뀌는데 네. 별짓거리를 다 해요. 엊그저께는 등촌동 샤브샤브 칼국수 나갔어요. 진짜 그 다음 주에는 네. 동대문 닭 한 마리 맨날 매주 하루씩 서울 도장깨기 막 이런 거 해요. 사장님이 먹어보고 맛있는 음식 해드리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저번 주에는 그거 나갔다 성북동 왕돈가스 그냥 한식만 하진 않아요. 되게 여거저거 젊은 사람들도 여기 되게 많이 나와서 지금 이제 출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가깝나요? 많이 좀 가게가 그냥 집 바로 1초 거리에 진짜 가깝죠? 집을 어떻게 이렇게 가까이 구하신 거예요? 저희 집 원래 창고였어요. 창고. 아 저기를 창고로 쓰셨던 거예요? 네 그래서 최대한 가까운 데 놓고 네. 했는데 너무 가까워요. 아침에는 그냥 이렇게 두 분이서 이렇게 준비하시는 거예요? 네. 커피 한잔 사드릴까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네네. 아침에 이렇게 좀 출근하시면 기분이 어떤가요?
저요? 아, 오늘도 한번 해보자. 잘 버텨보자. 별탈 없이. 존버하자. 이 백반집을 왜 신림에다가 차리셨어요? 동생이 이제 여기 무조건 차리면 대박난다. 네. 동생이 여기 살았었거든요. 여기 계속 오피스텔 엄청 많이 들어오고 주위도 다 오피스텔이고 혼밥족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면 우리 많이 남진 않아도 망하진 않는다 이래가지고 여기 되게 여기도 한 몇 날 며칠 알아보러 다녔어요. 여기 보고 그 다음날 바로 계약했던 것 같아요. 주변이 되게 작아요. 작죠. 그럼 창업하는데 이거 창업 비용은 얼마나 드신 거예요? 8천... 많이 들었어요. 8천만 원? 네. 다리가 신림역하고 되게 가깝고. 네네. 그래가지고 권리금이 비쌌단 거예요? 권리금이 일단 3천이었고 홀 바닥을 싹 뜯고 싹 깔았어요. 인테리어 비용이랑 뭐랑 다 해서 진짜 다 해서 8천 정도 들었단 네, 거예요? 네네. 그러면 그걸 다 대출해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대출도 좀 있고 그전에 모은 돈 조금 있고 여기저 조금 빌리고 상환 중에 많이 갚으셨어요? 아니 많이 못 갚았어. 많이 벌어야 많이 갚을 텐데 더 벌어야 하는데 저희는 무조건 많이 팔아야 돼. 싸니까 당리담에. 그래서 회전율 진짜 빨라요. 지금 얼마에 팔고 있는 거예요? 7,000원. 반찬 리필 다 되고 맨날 저기다 써놔요. 써놓고 인스타에 고지해놓고 이러는데. 아 인스타에다가? 네. 아 이렇게 써놓는구나. 네 저거를 다 만들어놨습니다. 백반집 하면 보통 이제 이모님들이 맛있게 해주는 그런 백반집 상상하는데 처음에는 홀에 절대 나오지도 않았어요. 화장실 가고 싶어도 막 참고 막 엄청 참고 막 이러다가 왜요? 무시할까봐. 맛이 없으면은 그럼 그렇지 젊은 애가 하는 게 뭐가 얼마나 있겠어 이랬는데 그래서 안 나왔었어요. 요즘에는 내가 하는 음식이 있어서 괜찮은 것 같아서 조금씩 나왔는데 지금 아마 제가 사장이란 거 모를 거예요. 그리고 저 이거 할 때도 되게 무시 많이 했어요. 누가 하는 거예요? 아 내가요. 그랬더니 할 줄이나 알아요? 막 이런 말도 되게 무시 많이 했어요. 오시는 손님 연령층들이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많이 오시나 보네요. 처음에 나이 많으신 분이 없었고 혼밥 쪽이 엄청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와요. 나이 드신 분들도 막 문 닫으면 문 열어가지고 막 잘 먹고 있어 네, 아, 감사합니다 이러고. 아 재료 준비하고 있을 때? 네네 네. 되게 많이 와요. 나이 드신 분들도. 저희는 막 국이 빨가면은 나머지 반찬은 하얗게 하고 볶음이 하나 있으면은 볶음이 겹치지 않게 하려고 무침을 하고 이렇게 되게 노력하거든요. 그래서 막 메뉴 짤 때가 제일 힘들어. 홀에 불은 왜 안 켜고 일하시는 거예요? 키면은 사람들이 들어와요. 주말에 일할 때도 일부러 좀 문도 잠궈놓고 홀도 불 꺼놓고 하는 게. 아 지금 일부러 불 꺼놓고 하시는 거예요? 네. 안 그러면 진짜 들어오더라고요. 불을 잘 안 켜요. 아 그럼 또 준비 중입니다. 네, 네. 또 나와서 아 저희 몇 시부터예요. 막 저희 주말은 일 안 해. 이런 걸 또 다 말씀을 드려야 돼서. 이건 멸치 육수 아닌가요? 멸치 다시 육수? 저는 항상 이렇게 아침마다 육수를 진짜 이거 설정이 아니고 열심히 하는데 저희 집 진짜 그거 맛있어요. 근데 이런 건 또 어디서 배우신 거예요? 육수 내는 거 이런 거. 아 육하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건 뭐 넣으신 거예요? 상태 대가리. 아 육수 내려고. 네. 언니분이 저렇게 재료 준비하시잖아요. 네네. 동생분은 어떤 거 하시는 거예요? 저는 보조를 합니다. 썰고 음식은 언니가 거의 다 하시는 거예요? 네네. 근데 보통 이게 언니랑 같이 하면은 좀 이렇게 다투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뒤집어지죠. 그냥 서로 너무 힘드니까 신경 안 걸리려고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동사 약간 좀 마인드? 이런 것도 많이 안 맞아서 많이 싸우기도 했고 지금은 그래도 많이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장사를 해야 되니까 옛날에는 싸우면 문 닫고 이랬거든요. 싸우면 막 나가버리고. 아 진짜로요? 네. 둘 다 성격이 불같아가지고 두 분 다?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여사님도 계시고 친구도 있고 하니까 아 처음에 두 분이 살 땐 그랬는데 둘이 있을 때는 진짜 엄청 심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직원들이 있으니까 지금 많이 서로 감정 컨트롤 하고 있습니다. 참 이거 뭐 주시는 거예요? 아 네. 이거 계란 납품 온 거예요? 아 계란 납품 온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선생님. 주말에는 사장님이랑 이렇게 다 쉰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어떤 거 하세요? 쉬실 때? 근데 쉬어도 친구들도 만나고 하긴 하는데 또 월요일 거 메뉴 짜서 발주 넣는 것 때문에 계속 이제 언니랑 연락하고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칼질 어디서 배우신 거예요? 저요? 이거 언니한테 배웠어요. 언니분은 칼질 어디서 배우신 거예요? 날 때부터 잘했어요. 아 이거 청국장에 들어가는 애호박이에요? 네네. 선생님 이렇게 아침에 오시면은 어떤 준비하시는 거예요? 재료 준비가 이제 한 10시, 10시 반까지 그러고 이제 요리는 요즘에는 그냥 1시간 정도면은 톡딱톡딱 하는 것 같아요.
하나 재료 준비가 항상 네. 제일 오래 걸리고 요리가 예전에는 계속 내가 원하는 맛이 안 나오니까 오래 걸렸는데 아, 네 맞아요 만들어보고 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오래 걸렸는데 지금 이제 한 방에 만드신다는 거네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 땅 치고 올라가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 띵 하고 왔어요 네. 내가 넣는 조미료의 양들이 거의 맞아떨어진다는 네, 거예요 네 그냥 통통통통 하면 맛있더라고요 공부도 되게 많이 했어요 할 줄 아는 것도 계속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해서 요리 공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또 소량으로 하는 게 아니라 또 대량으로 해야 되다 대량이. 보니까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진짜 처음에는 무거워서 막 못 들고 이랬던 것도 이제 쌀 20kg도 어깨 질 줄 알아요 진짜로 출연 신청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네. 좀 어떤 생각으로 저도 그렇고 네. 동생도 그렇고 딱히 뭐 잘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항상 뭐든지 그저 그랬고 뭐를 해도 잘 안 됐고 그리고 뭔지 안 나는 사람 없겠지만 되게 막 사고도 많이 쳤었고 둘이 되게 나도 열심히 하는데 나도 한번 보여줘야지 열심히 하다 보니까 되던데 자신감이 좀 생겼었네요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진짜 6월달부터 지금까지 네. 아무것도 못하고 진짜 무조건 그냥 이것만 해보자 이러고 진짜 머리 박고 이것만 했어요 주말이고 아침이고 진짜 막 새벽이고 그랬더니 되는 거를 일단 보여주고 싶었어요 진짜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튀기고 먹고 만나지도 않고 완전 여름 순삭 가을 순삭 했더니 크리스마스 이브야 아 어떡해요 금요일이 크리스마스 이브예요 몰랐는데 크리스마스 때는 어떤 음식 하실 거예요? 크리스마스 때요? 네 운 좋게도 토요일이더라고요 근데 이브날에 뭔가 가겠죠? 이브날에 사람이 많이 오려나 모르겠네 많이 오실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다 지금 이거는 어떤 거 만드시는 거예요? 이거는 무생채 오늘 들어갈 거 절여놓고 이따가 물 빼서 양념해서 버무릴 거예요 지금 소금 넣으신 거예요? 네네 아 그럼 이게 이제 점심시간에 다 나갈 무생채예요? 집에 가야지 아 이거까지 어떻게 보면 주말에 다 쉬시니까 평일에 거의 하루에 한 100만원 정도 파시는 거네요 네네 100만원 이상 팔아야 남는 게 있어요 주말 안 쉬시면 더 많이 버시겠네요 고민이에요 주말에 네 하고 싶은데 동생이 너무 반대를 해요 동생분은 어떤 것 때문에 반대하시는 거예요? 하려면 하는데 본인도 엄청 힘들어해요 아 네.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자 네,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어하니까 힘들면 이제 사람이 짜증이 나잖아요 아 그렇죠 우리 또 싸운단 말이에요 아. 이제 싸우다가 또 그러면은 한 몇 번 열었었는데 일주일에 한 개치가 토요일날 오다 보니까 힘들어 하더라고요 많이 장사에 지장이 있을 바에는 네 그냥 뭐 열었다가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닫으면은 안 되니까 말을 저 따위로 하니까 그러면은 저희 둘이 싸우면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 완전 보통 누가 이기나요? 언니가 이기죠 이제 아무래도 사랑이 있으니까 주말에는 좀 저희가 일요일은 쉬는 게 아니라 거의 월요일 준비를 해서 딱 쉬는 건 토요일? 일요일은 준비하셔야 되니까 네. 월요일에 손님이 제일 많아요 처음에는 닭도리탕에도 안 익은 닭들 섞여있고 막 이랬었어요 아, 처음에 잘할 줄 모르니까 처음에 다 된 것 같은데 너무 근데 대용량이라 네. 익은 게 있고 안 익은 게 있고 막 이랬어요 혼밥하시는 남자분들은 그냥 말도 안 해 말도 안 하고 그냥 먹다 남은 거 그냥 위에 올려놓고 그냥 돈내고 가세요 그리고 다음날 또 와 남자분들은 보통 얘기 잘 안 하거든요 맞아요 민망해 차라리 말이라도 해주면 내가 한 번 더 삶을 텐데 말을 안 했죠 그러면 아고리 보통 자영업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이 한 6개월 정도 많이 못 버티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 6개월 만에 어떻게 잘 치고 올라왔네요 그게 진짜 근데 맞는 것 같아요 6개월 정도가 네네. 그쯤 했을 때 모아님을 돈 것 같아요 6개월까지 했을 때 내가 성적 나오면은 네네. 좋은 건데 성적 안 나오면은 그거는 저도 못 견딜 것 같아요 버티기 힘들잖아요 네 6개월 딱 됐는데 어느 순간부터 딱 치고 올라왔다고 했잖아요 그 이쯤에 한 5, 6개월 정도인 것 같아요 어제 술 드시고 주무셨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주병 간이에요 안주는 뭐 드셨어요? 안주는 없어요 일 끝나면 그냥 항상 먹기는 먹어요 그게 나에게 주는 보상 퀘스트 일 끝나면? 네 아 오늘도 열심히 살았다 어떻게 보면 일 끝나면 진짜 공허하니까 다른 게 없으니까 진짜 엄청 공허해요 집에서 혼자 드신 거예요? 네 언니가 저녁에 이렇게 술 드시고 주무시잖아요 네네. 좀 많이 걱정되진 않으세요? 걱정은 안 되고요 다음 날 일 못할까 봐 조금 걱정 젊으니까 젊기다가 저보다 체력이 좋아요 전 일 끝나면 네. 아무것도 못하고 자거든요 체력이 좋아요 이거 습관인 것 같아 안 먹어야 하는데 무생채 하고 콩나물 삶아야겠다 진짜 오랜만에 육수는 얼마나 끓이시는 거예요? 최소 끓고 나서 30분 다시마랑 황태머리랑 양파랑 그 다음에 멸치요
점심, 저녁 거 육즙을 제일 큰 통에 싸고 네. 그 다음에 이 작은 통에다 걸어서 점심용, 저녁용을 따로 끓여요. 미리 안 끓여놓고? 절대 미리 안 끓여놔요. 안 그러면 미리 끓이면 좋은데 애호박이나 이런 게 뭉개지는 게 싫어가지고 저는 지금 이건 뭐 보시는 거예요? 커피 먹어야 돼요. 아, 커피 주문하시는 거예요? 네. 이것도 술을 먹는 거와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고사 퀘스트. 아침에 이걸 딱 먹고 카페인이 들어가면 눈이 뻥 떠져요. 딱히 밥을 또 안 먹어서 커피라도 마셔야. 데미넌이 9시부터네. 언니랑 일하면 또 다투기도 하지만 또 장점도 있지 않나요? 사랑이를 많이 볼 수 있어요. 사랑이는 지금 어디 갔어요? 사랑이 지금 깨서 이제 유치원 가려고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아, 깨서 이제. 네. 사랑이를 엄청 사랑하거든요. 언니 딸이면 자기 네. 딸 같겠네요, 진짜로. 네, 저는 결혼할 생각도 없고 네. 애기는 더 낳을 생각이 없어서 사랑이만 키우면서 살려고. 언니랑 일하면서 좋은 점 재밌어요. 말하는 것도 웃기고. 근데 장점보다는 단점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가족이니까 아무래도 네네. 남한테 막 회사 다니면은 직장에서 뒷담화도 하고 네. 약간 좀 이렇잖아요. 근데 언니를 제가 누구한테 어떻게 내 얼굴에 침 뱉기지 말을 하겠어요. 그런 것도 있고 근데 그냥 언니가 이렇게 열심히 사니까 마음적으로는 좋은 것 같아요. 전에는 좀 힘들어했던 게 커서 좀 건강도 좀 문제가 있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마지못해서라도 이렇게 아침에 깨서 일하고 하니까 몸은 조금 힘든데 마음적으로는 좀 언니 걱정이 좀 덜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항상 같이 있고 보고 하니까. 커피 시켰니? 이건 뭐예요? 네. 콩나물이요. 이거 어떤 거 만드는 재료예요 오늘? 약고추장이 있어서 이제 비벼 잡수실 분은 잡수라고 콩나물 무쳐서. 아, 무치 마시는 거예요? 네네. 금방 무치네요 콩나물. 네네. 이거 간 보셨어요? 간이요? 네. 이제 봐볼까요? 눈간으로 하시는 거예요? 아, 보긴 봐요. 눈간이요? 어때요? 맛있어. 아니, 맛있다면서 왜 더 넣으시는 거예요? 네? 언니 음식 맛 어때요? 맛있어요. 전라도 스타일이에요. 아, 사장님 고향이 어디예요? 전주예요. 아, 전주예요? 네. 오, 전주가 또 백반 유명하지 않나요? 유명하고 많고. 네. 사장님 혹시 부모님이 원래 네. 뭐 이렇게 음식점 식당 하신다거나 이렇게 하셨던 적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요, 그런 적 없어요. 저 엄마는 요리 못해. 요리 못해요? 네. 진짜 못해. 아, 두 분 어머니 같으신 어머니니까 맞네요. 네. 맛이 어때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 오늘 왜 또 화장을 이렇게 뽀얗게 했어? 야, 카메라 나온다고 좀 해봤다, 야. 아, 진짜. 원래 동생분 화장 안 하고 나오세요? 안 해요. 끝. 이제 동생 때요. 이건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뷔페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니요, 저희가 직접 반찬 다 퍼서 반찬 그릇에 나가요. 아, 이렇게 해서 다 이제 반찬에 덜어 나가는 거예요? 네네. 몇 분이요, 이러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반찬 양이나 이런 거를 조절해서 나가요. 여기서 다 퍼서 나가요. 아니, 안 했어, 아직. 사장님, TV 나온다. 안녕하세요 해야지. 사랑아, 안녕. 아이고, 아이고, 인사 되게 잘하네. 인사만 잘해요. 사랑이 안녕. 이따 이모랑 엄마랑 전화할게. 뭐? 사랑해. 뭐? 사랑이야, 끊어줘. 뭐? 유치원 이제 간다고 전화 온 거예요? 네, 유치원 가기 전에 병원 들렸다가 가야 돼요. 콧물 감기 걸렸어요. 콧물 감기? 네. 청국장 이게 이렇게 다 나가요? 이렇게 하면? 네네. 이게 오전에 다 나가요. 아, 오전에 다 나가요? 이게 오전에 다 나고 오후 거 육수는 또 이 안에 또 있고 이게 오전용이에요. 사랑이 좀 영상통화하고 나면 기분이 어떤가요?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것 때문에? 애기가 지금 내가 보고 싶은데 날 보지 못하는 게 내 일 때문이잖아요. 이해해주고 기다려주는 거잖아요. 그 기다림에 내가 헛되지 않게 기다림이 열심히 하는 걸로 열심히 해서 먹을 살려야 돼. 술 너무 많이 먹었다. 뭐라고요? 술을 너무 많이 먹었다. 숙취가 가시지 않아서 지금 힘들어서 계속 불 앞에 있으니까 더 올라오네. 아, 술만 올라오고.
한쪽 팔은 이렇게 있으시는 이유가 있어요? 없어. 없어요. 술이 안 깨서 그래요, 이것도. 아유, 진짜. 이 뭐가 지러 가신 거예요? 네, 저희 이제 포장하시는 분들 포장 용기 네. 미리 준비해놔야 돼가지고. 이제 네. 포장도 하는 거예요? 네, 배달은 안 하고 있어서 네. 직접 방문 포장만 하고 있어요. 아, 불은 계속 꺼놨네요. 불을 꺼놓으면 자꾸 들어오시려고 하셔가지고 꺼놓고 해요. 좀 답답해도. 이건 뭐예요? 저희 포장 손님들한테 네. 주는 젤리포예요. 젤리포? 네네. 아, 젤리도 포장. 주는 거예요? 네네. 포장 손님들 드려요. 네. 아. 하나 드실래요? 아, 감사합니다. 저희 알바가 오면 정리를 해놔요. 아, 좀 있으면 이제 알바분도 네네. 출근하시는 거네요? 네, 저희 알바몬. 뭐라고요? 알바몬도 출근해요. 아, 알바몬이라고 불러요? 네네. 이름 부르면 싫어하더라고요. 아, 이유가 있나요? 이름 부르는 것도 싫다고 했었어요. 아, 이름이 혹시 순자 뭐 이런 느낌이에요? 아, 아니. 그렇진 않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네. 아. 지금 이제 출근하신 거예요? 네, 네. 보통 11시쯤 출근하시는 거예요? 네, 11시. 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오픈할 때부터 했어요. 아, 한 6개월 정도 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불 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아니요, 불 안 켜요. 11시 반까지? 네, 불 켜면 네. 근데 알바몬이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사장님이. 아, 네. 이유가 있어요? 원래는 이름을 그냥 부르셨는데 손님이 너무 많아서 제 이름 노출시키기 싫어서? 네, 그게 싫어가지고 제가 알바몬이라고 불러달라고. 손님 있는데 그러면 알바몬 이렇게 해요? 네, 네. 그럼 뭐라고 해요? 저 그냥 네. 여기서 6개월 동안 오래 일하셨잖아요. 네. 그 이유가 있어요? 원래는 한 3달 하고 다른 일 하려고 그랬는데 그만두면 안 될 것 같아서 가게가 돼버려가지고 제가 오픈은 딱 하자마자 들어와가지고 처음에 사장님이 너무 바쁘니까 너무 힘들 거라고 하루 해보고 다음날에 안 하고 싶으면 말해달라 그랬거든요. 근데 첫날에는 생각보다 괜찮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괜찮다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점점 이렇게 손님이 이렇게 많아져가지고 지금은 그때랑 비교를 할 수 없어요. 점점 바빠져서 이제 그만둘 수가 없게 되어버렸네요. 네네. 그것도 있고 언니들이 잘해줘서 재밌어가지고. 아, 그래요? 네. 아, 언니들이라고 하네요, 그래도. 네네. 사장님이라고 부르지 말래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네. 뭔가 사장님이라고 부르기가 좀 어색해. 진짜 언니처럼 해주셔가지고 대해주셔서. 아, 창고 여기로 쓰신 네. 거예요? 어떤 것 때문에? 아, 이거 고추장 여기다 넣어가지고 따뜻하게 해서 나가야 돼서. 아, 지금 깜빡한 거예요? 네, 아까 네. 아이고, 힘들어. 가게가 지금 좀 많이 좁잖아요. 네. 나중에 또 늘릴 계획도 있으신가요? 네, 있어요. 더 잘 되고 하면은. 저희 알바몬 데리고 같이 늘려고. 알바몬 데리고? 네. 못 그만두게 아주. 저런 얘기 들으면 어떤 기분인가요? 무서워. 불 계속 이렇게 꺼놓고 하시잖아요. 네. 그냥 앞에 문 잠궈놓으면 되지 않나요? 아, 근데 저희도 창고랑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쓰레기도 계속 버리고 해야 돼가지고 아~ 처음에는 잠가놨다가 불편해서 저희가 그냥 불을 끄고 이제 왔다 갔다 해요. 아, 이것도 불편해서? 다 내려놓고. 지금 준비 다 끝난 거예요? 네네. 쭉 끝났어요. 아, 그럼 이제 제육 볶으시는 거예요? 네, 이제 제육 볶으려고. 근데 시작 10분 전에 볶으려고요. 이유가 있나요? 따뜻하게 먹으라고. 손님들? 네. 부침개도 안 붙여가지고. 그러면 손님 주문 들어오시면 그때그때 바로 붙이시는 거예요? 거의 그래. 데워서도 안 나가고. 그걸 아시면 좋겠다. 손님들이? 네. 이거 부침개는 어떤 것 때문에 붙여보신 거예요? 아, 간을 한번 보려고. 아. 전에 간을 한번. 괜찮아. 간보시라고 해. 뭐, 저요? 간보라고요? 네. 먹여주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마스크를. 감사합니다. 네, 조금 뜨거워요. 네. 더 바삭하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더 바삭하게? 간은 괜찮아? 간은 괜찮아. 좀 얇게 펴야겠다, 이거. 부침개 맛있는데요? 맛있죠. 네. 감자 들어갔어요? 아니요, 아니요. 아, 감자 전분이 들어간 건가? 네, 조금 들어갔을 거예요. 부침개는 예전분이랑. 오, 맛있네요. 맛있죠? 네. 부침개 맛있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네. 나가 있을까요? 아, 네. 찍으시면 좀 비켜주실래요?
약간 그 동선 꼬이는 거 싫어하는 스타일이네요. 아, 네네. 저 좀 아이 타입이라. 아, 아이 타입이요? 그게 뭔지 모르시죠? ENFP 아시지 않나요? 아시는 분 댓글로 좀 써주세요. 11시 반 되면 이제 손님 받으시는 거죠? 네. 지금 두 분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안 들리는데요? 언니 오늘 머리 감았대요. 아, 그래요? 네, 저희 찍었어요. 언니 근데 맨날 머리도 감고 양치도 해. 네. 갑자기요? 야, 네가 그러는데 내가 더 안 하고 있어. 지금 어떤 거 벗고 오시는 거예요? 제육볶음이요. 팔은 왜 이렇게 벗고 하시는 거예요? 벗고 옷에 묻어요. 아, 제육이 튀기니까. 네네. 아, 백신 맞으신 줄 알았어요. 지금 이제 오픈한 거예요? 아, 네. 근데 오픈하자마자 이렇게 손님이 바로 꽉 차는 거예요? 11시 반인데. 아, 네, 보통은 이래. 근데 거의 다 이렇게 다 혼자서 드시러 오시네요? 아, 네, 저희는 거의 다 혼밥으로. 그럼 지금 주문은 다 받은 거예요? 주문은 저희는 따로 안. 메뉴가 백반 하나니까 따로 안 하시고. 아, 백반 하나니까? 네, 손님들 숫자만 물어보고. 이제 갔다, 그냥 갔다. 아. 추가 메뉴만 따로 말하시고. 1인 계속 해주세요. 예. 주문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 예, 들어가려고요. 맛있더라고요. 답변 모았는데 좀 쑥스럽네요. 여기 지금 딴 데도 식사하실 때 많잖아요. 네네네. 근데 여기 기다리시는 이유가 있어요? 아, 맛있던데요. 값 싸고 저렴하고. 아, 음식이? 아, 예, 저렴하고 깔끔하고 집밥 같아요, 진짜. 여기 한 자리는 왜 비어 있는 거예요? 아, 여기는 포장 포스를 뿐이에요. 아, 포장 바로바로 여기 하는 거예요? 여기 한 자리가 더 있었는데. 네. 코로나 때문에 너무 다닥다닥 붙은 거지. 그래서 하나 뺐어요. 그럼 점심시간에 그러면 손님들이 이렇게 앞에 줄 서 있는 건가요? 어, 네. 손님이 그냥 금방 차네요. 네, 금방 차요. 이렇게 지금 세팅하는 구성도 사장님 하다 보니까 다 나온 구성이에요. 네. 손님이 이거 좀 더 달라고 하면 좀 더 드리는 거예요? 네, 저희는 다 리필돼요. 이건 뭐예요? 이거 약고추장이요. 아, 약고추장? 고깃고추장. 아, 오늘 나물 나가서 같이 비벼 드시라고. 여기 기다리시는 거예요? 네네네. 딴 데도 많잖아요. 왜 여기서? 이거 인터뷰하면 사람들 여기 보고 이제 몰릴 거 아니에요? 그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여기 괜찮아요. 목이 좋은 곳으로 갔으면은 네. 아마 장사가 더 잘 됐을 거예요. 여기가요? 그나마 여기가 좀 외진 곳이라 자리가 그렇게 좋은 곳은 아니거든요. 사장님 기다리시는 이유는 뭐예요? 이렇게 기다려서 드시는 이유가? 일단 맛있죠? 반찬도 좋게 나오고. 반찬 보면은 그냥 음식 하나하나가 그냥 정성이 담겨있는 게 느껴져요. 대충 안 하고. 다른 일반 음식점은 보면 그냥 반찬이나 이런 거 먹으면 그냥 대충을 한다는 그런 느낌 받거든요. 반찬의 정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손님들이 제일 잘 알고 있는 거네요. 그냥 먹어보면 알죠, 그냥. 아, 느낌을. 그쵸. 메뉴판 또 적혀있잖아요. 지금 다 혼자 드시는데 사장님도 혼자 오신 거예요? 그쵸. 아, 여전히 만석이네. 안녕하세요. 실림 사신다고 또 놀러 오셔가지고. 밥 먹으러 왔어요, 밥 먹으러. 밥 먹으러 왔는데 자리가 없네요. 미남이시네요. 어떻게 오셨는지 설명 한 번만 해주세요. 저요? 차 타고 왔는데요. 줄 서서 계속 들어오시는데요. 손님들은 어떤 마음으로 좀 이렇게 기다리고 드시는 걸까요? 싸고 맛있으니까. 지금 이 제육 몇 번째 볶으시는 거예요? 세 번째요. 이 제육 양념 같은 거 사장님이 다 연구하신 거예요? 네, 이거 전부 다. 지금 이제 좀 한가해진 건가요? 네, 마감이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3시 되면 브레이크 타임인 거예요? 아니면? 네. 3시부터 저희가 쳐가지고 한 2시 40분까지만 가봐요. 그러면 5시까지 브레이크 타임이에요? 네. 재료 준비하고 식사하고? 네. 점심 영업 끝난 거예요? 네네. 밥 먹고 저녁 준비해야 돼가지고. 불 꺼놓고 식사하시는 거예요? 네. 계속
들어오세요. 아, 손님분들이. 오늘 이제 점심 메뉴는 뭔가요? 각자 먹거든요. 각자 퍼서 먹고 먹고 싶은 거? 거? 네. 수사님 그냥 빚어서 먹지 않을까요? 있는 거에? 밥을 다 각자 드시네요? 네네. 거의 다 따로 먹어요. 이유가 있나요? 아, 네. 처음에는 막 코로나 너무 심했을 때 8월 달에는 따로 먹자 이랬는데 따로 먹다 보니까 이게 편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불 꺼놓고 드시면 잘 안 보이지 않나요? 뭐가 음식이 잘 안 보이는데. 야, 근데 우리 진짜 왜 불 꺼놓고 먹냐? 아니, 근데 계속 진짜 출근하면 진짜 계속 부들기고 계속 들어오세요. 아, 손님들이. 요즘엔 좀 덜해. 이제 이분들도 알아서. 근데 네. 예전엔 진짜 계속 들어와. 영업 안 해요, 영업 안 해요, 막. 아. 벌써 다 드셨어요? 벽에 이런 그림들은 다 어떤 거예요? 저기도 있고. 다 사랑이가 그린 거예요. 따님이? 네, 네, 네. 직접 그린 걸 이렇게 붙여놓으신 거예요? 네. 제가 붙여놓은 것도 아니고 지가 붙여놓은 거예요. 집에 한 100장 더 있어요. 그림에 좀 소질이 있나 봐요. 놀리시는 거예요? 어딜 봐서. 다섯 살이라고 했는데 저 정도 그림이면 잘 그린 거 아닌가요? 좋아하는 것 뿐이겠죠. 주말만 따님 보시는 거예요? 네, 네. 주말에만. 딸하고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래도 있어도 맨날 장사하면 또 못 보니까 어차피. 네, 보고 싶어요. 주말에 쉬시는 게 따님 때문도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은 절대 시간이 나질 않아서. 근데 따님 많이 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네네. 어떤 마음으로 좀 참고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내 딸도 참고 있으니까. 아, 나보다 엄마. 더 많이. 보니까 더 열심히 해야 돼. 오늘 이렇게 좀 촬영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재밌었어요.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해보거나 인터뷰를 해본 적이 없는데 하다 보니까 뭔가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좀 더 열심히 해야 하는 이유도 더 생긴 것 같고 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영상 이제 평생 남을 건데 사랑이가 또 크면 볼 수도 있잖아요. 간단하게 영상 편지 한번 해주세요. 아. 어머니 열심히 하고 있다고. 너무 미안해서 할 말이 없는데 그냥 같이 문이 써주고 이러는 게 어제도 막 주말에 같이 자는데 엄마가 유치원 데려다 주면 안 되냐고 막 그러는데 그런 것도 기본적인 것도 제대로 지금 못 해주니까 내가 내일 한다고 이게 좀 이기적인 것 같고 주말에도 맨날 같이 가는 게 마트밖에 없고 이러니까 미안해. 더 열심히 해서 사랑이가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해줘야지. 이게 제일 큰 목표. 미안해 사랑해.